가게 분위기가 독특하고 기괴한. 그러니까 보통 선술집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야. 술집 아닌. 아 처음에는 선술집이었었어요. 선술집이었었어요. 아. 어떤 미용실하는 아가씨가 이게 신기가 있나 봐요. 오. 이모는 술 팔면서 밥을 팔지 말고 밥을 팔면서 술을 팔아야지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술집이었잖아요. 어. 술을 팔면서 이제 밥을 찾으면 좋는데 지금은 밥을 먹은 농락는 스님이 더 많아요. 근데 사장님이 뭐 사주도 보신다고. 사주를 보세요? 사주를 보세요? 29살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혼자 독학으로. 아, 독학으로. 오호. 이게 글씨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획수를 쉬는 거예요. 아,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남들은 안 보는 건데. 그 어디서 얘기를 하는데 글문 도사가 들어야지 한대요. 글문 도사요?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학이 신기래요, 일종의.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보면 저보고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오. 신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밥 못 먹고 살까 봐 안 받았어요. 아하. 네. 그건데 그거 안 받으면 막 아프고 그러다. 글로 왔기 때문에 안 아파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뉴판 보니까 홍어는 없는데요? 메뉴판도 안 보여요. 사실 어디 있는지. 여기 홍어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예약을 하면은 해드려요. 아, 홍어를? 네. 아니, 근데 저기 홍어가 저쪽에 유명한 집이 있는데 안주나라라고. 드셔보셨어요, 혹시? 먹을만해요. 사장님 아주 그냥 담백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몰래 하는 게 많네. 사람도 먹고 홍어도 판다고 그러고 말이야. 묘한 가게. 아, 사장님 근데 저 장사는 잘 되세요, 요즘? 한 6개월은 장사 잘 됐어요. 어. 결혼 안 하고 있던 신우가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막 손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나니까 좀 손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빨리 되면 뭐 좀 떨어지네. 요즘에 한두 테이블밖에 못 받고.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사장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표정이 아주 한결같이. 네, 담대하시네요. 먹을 거 많이 주세요. 저희가 매상 많이 확 올려드리겠습니다. 중환자가 아름답다. 매상 골든벨. 홍어 좀 주시고. 삼겹살도 같이 드시면 돼요. 삼합으로 홍어랑 같이요? 아, 사우나 오징어는 뭐예요? 사우나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를 물에다 삶아가지고 먹는 게 사우나 오징어예요. 아니 사장님 네. 음식은 그래도 맛있어요? 모르겠어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예. 저는 사우나 오징어. 사우나는 안 되고 저걸로 드세요. 조기조림 맛있어요. 후다리하고 조기조림 맛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요.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우리가 조림은 두 개씩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아 사장님 한치 한 대 한치? 저희가 저기 조림이 지금 전문이거든요. 조림 전문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여기 약간 숯불구이. 아니 근데 사장님 뭐 얘기하면 들어가네.